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경우 우리의 생활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쇠퇴하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기존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부의 재편, 광풍의 시대에 대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JD 부자연구소 김장섭 소장이며 화려한 경력의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현재 수도권 서울 투자까지 고수익을 얻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오랫동안 공부하며 심혈을 기울인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해야 할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주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세 번의 산업혁명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야 하는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와 행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자 행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바꿀 그 거대한 기회의 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석유의 시대가 가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고 기계의 시대가 가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며 비연결의 시대가 가고 연결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왜 10억 벌기 열풍이 갑자기 사라졌는가? 2000년대 초반 10억 벌기가 열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10억에 대해 얘기하지 않죠. 10억을 벌기도 어렵지만 금리가 낮아져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부지런히 모아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재테크가 저절로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굴리지 않으면 돈이 잠만 자는 시대가 되었으니 재테크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세상은 전광석처럼 갑자기 변한다. 변하지 않는 기업 사례. 네, 코닥과 후지 사례입니다. 코닥은 카메라 필름이 대명사였습니다. 1880년대에 설립된 코닥은 1세기 넘게 철옹성 같은 필름 제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1990년도에도 코닥은 후지 필름의 1.5배나 되는 매출액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코닥의 매출액은 필름 수요의 감소와 함께 급속히 줄어들었고 후지 필름의 매출액은 두 배로 늘었죠. 2012년 1월 코닥은 마침내 파산하였습니다. 자승자박, 자신이 맞는 줄로 자신을 묶는다. 코닥은 1975년 경쟁사에 앞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의 주력 사업이었던 필름과 카메라 사업을 결국 빈사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코닥은 1990년대 중반에 디지털 영상 그룹으로 거듭나려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필름을 기반으로
디지털 부분에 발만 살짝 담그는 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2005년까지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명예는 지켜냈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필름에 주력해온 코닥의 성장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필름이라는 눈앞의 수익에 안주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디지털 시대의 낙오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 똑같은 필름을 생산하던 경쟁자 후지필름은 필름에서 화장품, 헬스케어 및 의료 비즈니스로 핵심 사업을 전환해 다시 기업을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후지필름은 2000년 초부터 본업이자 주력이었던 필름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를 개발해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0%에 이릅니다. 또한 필름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다른 사업에 응용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산업혁명, 누가 돈을 벌었는가? 제1차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통한 방직기, 방적기 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은 방직기, 방적기 업자가 아니라 독점인 양모업자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경쟁이 돈을 번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독점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을 통한 대량 생산 체계입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대량 생산된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 회사가 돈을 벌었죠. 방직기 업자와 자동차 회사는 완전 경쟁 시대에서 싸워야 하지만 양모업자인 지주와 석유왕 록펠러는 독점 기업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를 통한 자동화 혁명입니다. PC 시대에 PC를 만들던 HP, 델, IBM, 삼성 등은 치열한 출혈 경쟁 탓에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PC의 플랫폼을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운영체계인 윈도우를 통해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이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첫 번째, 음성혁명. 음성으로 컴퓨터나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 시각 디자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니 특정 AI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그 AI 기업의 제품을 쓸 것이고 그 기업에서 만든 모든 앱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의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무인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제는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판을 뒤엎는 변화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 직업이 사라질 것이고 석유 회사와 산유국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큰 기득권을 누릴 것이며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앞으로 사물 인터넷은 빅데이터를 쉽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PC 인터넷 기반에서는 텍스트 정도로 빅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앞으로는 인간의 모든 사물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사물 인터넷의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장량처럼 조업만 할 것인가? 유방처럼 천하를 제패할 것인가?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신하에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결국 자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략은 장량보다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소화보다 못하며
군사를 이끄는 데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걸출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쓰는 용인술은 내가 뛰어나다. 그래서 나는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네, 2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제4차 산업의 진짜 모습.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의 연결. 1차 산업의 특징이 현실이고 3차 산업의 특징이 가상이라면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가상과 현실의 결합입니다. 구글은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을 압도합니다.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의 센서가 다르죠. 차선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센서로 사람이 보는 것 같은 세상을 인식합니다. 구글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장악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비행기, 선박 등 모든 움직이는 기기로 플랫폼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제조업 서비스. 최근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것에서 벗어나 운영, 유지보수 등 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이 바꿀 직업의 미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가장 큰 딜레마인 인건비를 줄이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 등의 일자리를 빼앗고 로봇 공장은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3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투자법. 1. 업종에 투자하라. 앞으로 좋아질 업종에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예측하여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정확합니다. 2. 1등주에 투자하라. 업종을 선택했다면 항상 1위의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수든 글로벌이든 시장 점유율 1위만이 살 길입니다. 3. 독과점에 투자하라. 독과점은 시장 점유율이 두세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독과점이 좋은 이유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부터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식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4. 분산 투자하라. 업종을 나누고 업종별 1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5. 절대 팔지 말아야 한다.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 수족은 잘라내고 자신이 1등임을 감추는 머리에 투자하라. 독과점 기업이며 진입 장벽이 높고 소재 부품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와 투자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투자하신다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